이명림 작가의 개인 천혜전을 지금 남성미술관 에코뮤지엄에서 열고 있는데 뒤에 보이는 이 대작은 언제쯤 한 거예요? 제가 2017년도에 김한기 국제 아트 축제를 이제 같이 올가니즈 해가지고 프랑스 작가 다섯 명하고 이제 평론가하고 그 김한기 선생님이 태어나신 신안 안자도에 갔었어요. 거기에서 한달 동안 이제 작업하면서 근데 그 신안 안자도가 그 온통 이제 바라보이는 것이 1,004개의 거기에 신안에 1,004개의 섬이 있다고 그래요.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그 섬과 그 당시 보았던 푸른 하늘과 바다, 이제 그런 게 저한테 이제 강렬하더라고요. 강렬한 인상을 줬는데, 그래서 프랑스에 돌아가가지고 바로 이제 이 작업이 나왔어요. 그 당시 보았던 그런 푸른 바다와 하늘과 온통 푸르른 섬. 근데 우리가 그 푸른 하늘과 바다를 볼때 어떤 무한한 느낌을 받잖아요. 무한하다는 느낌. 그래서 이 제목이 무한하다예요. 무한하다. 무한함. 그래서 우리 존재가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무한한 우주에서 왔잖아요. 무한한 우주에서 왔고 또 우리가 우주의 일부이고 또 우주로 돌아가고. 그래서 그 무한함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. 이 작업할 때 아주 기쁨이 가득 차서 있었는데 그 당시 봤던 푸른 하늘과 푸른 구름과 푸른 바다. 이 그림이 제가 프랑스에서 전시를 할때 어떤 아랍 사람이 보고서 여기에 이제 그 신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. 야훼라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의도하고서 이렇게 썼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추상 작업으로 우리에게 잊혀진 언어랄까? 어떤 그런 거를 표현했던 건데, 히브리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추상이고 어떻게 보면 구상이니 그런 식으로 썼는데, 보는 사람은 여기에서 신의 언어를, 신이라는,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읽더라고요. 참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이렇게 제 그림이 추상과의 구상과의 뭐 경계에 있다고 이제 세르메치 학예실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그러니까 어떤 구상 속에 추상이 있고 추상 속에서 구상이 있고 마치 우리 몸이 구상이고 우리 마음은 추상이듯이, 그래서 그 추상과 구상이 함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주와 소우주, 우리가 소우주잖아요. 작은 우주잖아요. 작은 별인데 그 대우주와 소우주의 상호작용, 에너지 순환을 그린 거예요. 에너지가 순환하는.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, 우리 별이 우주를 품고, 우리 요 마음이. 기법은 뭐 어떻게 한 거예요? 기법은 이제 제가 여기다가 뭐 모래도 넣고 약간 소금도 넣고 먹으로 한 거예요. 먹으로. 근데 종이에다. 종이에다가. 그래서 우리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테크닉이 많이 발전하고 그랬지만은 항상 그 자연에, 어떻게 보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하면서,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, 일단 자연에,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해야 되고 언제나 이렇게 자연의 일부라는 거,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명희 작가는 이제 지금 프랑스에서 작업하고 있잖아요. 네. 언제쯤 갔어요? 1991년도 예. 10월 17일 날 예. 이제 프랑스에 근데 갔어요. 어떻게 가게 된 동기는? 가게 된 동기는,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사회학 공부를 했었거든요. 의학에.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이제 불허해서 사회학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, 그 마음에 이제 항상 그림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프랑스로 건너왔죠. 그럼 한국에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프랑스에 갔어요?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상황이 사회학 공부하고 다시 뭐 미대를 들어가고 다시 공부 그런 식으로 힘든 어려웠다. 상황이기 그럼 파리 때문에. 가서는 학교를 다녔어요? 처음에 가가지고 이은호 선생님 집에서 이제 그림을 했었거든요. 네. 이은호 선생님이 1989년도에 서거하셨는데, 네. 그 메리데빌라 있는 그 선생님 집에서 제가 92년부터 예. 그림을 하면서, 독학으로? 예,
혼자서. 네. 혼자서 이제 그림을 했는데, 처음에는 설치 작업을 했었어요. 그러면 제가. 그림을 전공 안 한 분이. 네. 어떻게 독학을 이렇게 하게 된 얘기, 파리에서도 오는. 예, 예. 근데, 뭐, 제가 어렸을부터 계속 혼자서 그림을 그렸었기 때문에. 혼자 잠재적인 건 있었다. 네. 그래서 처음 제가 그렸던 두 점의 그림이 93년도에 이제 살롬도 프린턴이라고 거기서 전시를 하는데, 바로 심사위원상을 받았어요. 93년도에. 그러면 파리 가가지고 몇 년 후에? 아, 몇 년 후가 아니라 그 다음에. 다음에. 최초로 옛날에 그림이. 그려놨던 그림이. 자, 우리 파리에 가서 우리 잉오 화백 그 서거 후에 거기 입주해서 작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못했던 이제 그림을 시작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옛날에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 아까 뭐 박년 씨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. 네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박년 스님하고 친척이셔가지고 어렸을 때 그 박년 김 선생님 집에서 놀았대요. 놀이터 있대요 항상.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. 박년 선생님, 김 선생님.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 꿈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아직 그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림하는 걸 좋아했거든요. 또 엄마가 항상 옆에서 저한테 종이하고 이렇게 연필 이런 걸 주고 그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림하면서 뭐랄까 어떤 평화랄까 평온이랄까 그림하다 보면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.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제가 그림을 하고 또 프랑스로 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또 프랑스로 가게 된 건 제가 금강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강을 바라보면 이렇게 하늘을 떠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. 강까지 살면 안 되겠네요. 뭐 다 떠나고 어떻게.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탄원가가 되거나 남극 탄원가, 탄원가가 되거나 아니면 도인이 되고 싶었어요. 한림을 탐험하고 싶었어요. 세상의 끝까지. 네, 그게 이제 또 이제 프랑스 문화 뭐 시인이라든가 뭐 부들레르라든가 랭부라든가 폴 발리 이런 프랑스 문학을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된 거죠.